이 아가씨가 여길 어떻게 해? 놀라셨죠?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, 엄마. 그럼 이 아가씨가 혹시... 네, 맞아요. 제가 소개시켜드린다는 그 사람이에요. 그럼 네가 좋아한다던 아가씨가 이 아가씨란 말이야? 네, 엄마. 일단 앉으세요, 엄마. 앉아. 일단 앉아요.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. 너 알고 있어? 이 아가씨는 상현이가 엄마한테 소개시켜줬던 아가씨야. 알아요, 엄마. 알고 있다고? 너 어떻게 엄마한테... 이게 무슨 짓이야, 너? 이 친구 상현이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. 상현이가 일방적으로 엄마한테 소개시켰던 거예요. 일방적이라니? 상현이 나한테 이 아가씨 좋아한다고 했어. 이 친구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다니까요, 엄마. 상관이 있건 없건 이게 말이 돼? 너하고 상현인 남도 아니고 사촌지간인데? 저 이 친구 사랑합니다. 뭐라고? 저 단 한 번도 누구 사랑해 본 적 없어요. 이 친구가 처음이에요. 형제가 좋아하는 여자를 데려와 놓고 사랑한다고? 너 미쳤어? 일이 좀 꼬였어요, 엄마. 그거 바로잡으려고 엄마한테 이 친구 만나달라 한 거예요. 현우야! 이 친구에 대한 제 마음 아셨으니 이제 엄마가 우리 두 사람 지켜주세요. 부탁드려요. 아가씨도 내가 누군지 알고 나왔어요? 이 친구한테 미리 말하면 나오기 어려워할까봐 얘기 안 했어요. 당연히 나올 수 없겠지. 이게 말이 되는 자리야? 엄마. 이 자리에 없던 걸로 할 테니 그리 알아요. 엄마. 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.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은 박현우 씨예요. 아가씨가 누굴 좋아하는지 그건 나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. 형제간을 이 지경으로 만든 아가씨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될 뿐이야. 이 친구한테는 아무 잘못 없어요. 일이 그렇게 꼬여버린 것 뿐이라고요. 듣기 싫어. 엄마 절대 용납할 수 없어.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. 엄마, 그냥 가지 마시고 얘기 좀 더 해요. 날더러 저기 앉아서 밥을 먹으라는 거야?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, 엄마. 너 정말 네 아버지가 이걸 허락하실 것 같아? 아버지가 허락하시길 바라지 않아요. 엄마만 제편 되어주시면 돼요. 그게 말이 돼? 여자 하나 때문에 형제는 고사하고 아버지까지 외면하겠다는 거야? 저 아이가 대체 뭔데? 저한테 전부예요, 엄마.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. 저한테 그러셨죠, 엄마. 제가 변호사만 다시 하면 원하는 거 다 하게 해주겠다고. 네가 결국 그런 속셈이 있었던 거구나. 저 친구 아니었으면 저 변호사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. 네가 끝내 엄마를 이렇게 실망시키는구나. 네 아버지 심정이 어떠하셨을지. 못된 놈. 엄마. 고모한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 궁금했는데 이 아가씨였어? 네, 고모.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아가씨예요. 바쁘신데 보자고 한 거 아닌가요? 아니에요.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 바쁘진 않아요.